네, 엑스뮤직에서의 job sharing opportunity, 직업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내용입니다. My job sharing, sharing experience in Xmusic. 여기에서 실제로 경험을 해 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I'm a music lover. 너무 음악을 좋아하니까 Yesterday I job shadowed my uncle who's a music producer at Xmusic. Job shadow라는 말은 동사의 형태는 원래는 띄어 있지 않지만 ED가 붙은 걸 봐서 job shadow를 하다, job shadow를 하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뭐 공부하다지만 영어는 그냥 어느 자리에 두느냐에 따라 동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하고 효용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내가 어제 우리 삼촌이 일하는 곳에서 job shadow를 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삼촌은 Who is a music producer at X-Music? X-Music이라는 뭐 YG나 뭐 저기 JYP 같은 그룹에서 뮤직 프로듀서를 하시는 분이에요. I left home very excited. 나는 집을 떠났다. 가출했다가 아니고요. 아주 기분 좋게 집을 나선 겁니다. Very excited. 매우 설레는 상태로. Excited에다 ED 동그라미 치고요. 감정 표현에 수동태를 쓰는 것 잘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흥분되어지죠. 그러니까 I left home very excited. ED가 붙어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나돗니로 출발하는 문장입니다. Not only was I getting the day off the school, but I also getting a chance to see in person까지 문장을 봤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쳤다는 얘기는 뭘까요?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얘기한 걸 떠나서 먼저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돗니와 but also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돗니 but also를 체크하고 이쪽에 오셔서 나돗니 but also의 용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나돗니 but also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돗니 A but also B 하게 되면 A뿐 아니라 B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A가 앞에 있는 나돗니라는 녀석 때문에 이 녀석 자체가 부사로 뭔가의 이상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부사들이 랜덤하지만 여기 나와있는 부정어구의 부사는 동사를 끌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A번에 동사와 주어가 도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도치라고 하는 거는요,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순서를 쓰는 게 아니라 동사 주어의 순서.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험에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but also 다음에 나와 있는 B에는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도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나돗니 이 녀석 때문에 도치가 발생한 형태 보고 계십니다. 어디서? 스크린 위에서. Not only 다음에 was I getting 동사인 was와 getting 이런 형태가 나와 있죠. 원래는 I was getting the day off 학교에서의 하루를 뺄 생각이었다 였는데 여기서 도치가 발생하니까 was I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먼저 나와 있는 형태예요. 학교를 뺐을 뿐 아니라 난 또한 was get a chance to 부정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In person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끼리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수 있었다. 정말 그냥 뭐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보는 거예요. 뭐를? How ear? How music album is made? 어떻게 음악 앨범이 만들어지는가에 관해서. 요거 아까 얘기했던 see라는 동사가 타동사잖아요. 그거 안 나신다고요? 보다라는 뜻이니까 혹은 이해하다라는 뜻이니까 을들이 궁금하잖아. 그럼 무슨 동사를 했어? 오케이, 타동사지.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건 부사니까 보라색이죠. 안 보여요? 그럼 how 이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의문사 나오고 music album 동사 초록색이잖아요. 의주동 뭡니까? 간접 의문문이다. 해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음악 앨범이 만들어지는지 기억나요?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가 되는 것이죠. 약간의 언어 유의적인 포인트도 나옵니다. Getting off하고
get a chance to 이런 식으로 일부러 getting getting 이렇게 써주는 형태죠. 마치 운율을 만드는 의미에서 not only was I getting the off the day off of the school 학교에서 하루를 뺐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I was getting a chance to see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in person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 가서 어떻게 how a music album is made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장은 노란색으로 박스를 쭉 치놓고 외우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외워두실 거죠? 오케이 반드시 외워두시고 서술형이나 문법으로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지금 두 번 읽으세요. Not only was I getting the day off of school but I was also getting a chance to see in person how a music album is made. 다시 한번 갑니다. Not only was getting off of the school but also I was getting a chance to see 보라색 in person how a music album is made. 두 번 잘 보셨고요. 잠깐 스크린 멈추고 한 번 더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셨죠?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tudio was full of the latest equipment. 스튜디오는 최신의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Be full of가 동사가 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Whose size and complexity amazed me. 두 번째 문장의 동사는 amazed, 나를 놀라게 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Whose부터 출발하는 녀석은 Whose부터 관계대명사 소유격입니다. Whose는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명사의 관계를 우리가 선행사의 명사라는 포인트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선행사가 나오고 whose가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이나 사물의 명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읽을 때 선행사의 명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whose는 한국말로 해석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의 정도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의 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정도로 돌아왔을 때 문장에서 돌아왔을 때 최신 장비의 사이즈, 최신 장비의 복잡성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whose 자리에 다른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 등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튜디오는 최신의 장비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장비들의 사이즈와 복잡성은 나를 놀라게 했다. 이 정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My uncle gave me a short explanation. 내게 짧은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가 됩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쭉쭉쭉 설명해 준 거죠. 그는 또한 explained what needs to be done. 그는 설명해 줬는데 무엇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 저기에 to create an album 이라고 부사절이 나와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what needs to be done 어떤 일이 되어질 필요가 있는지 혹은 뭐뭐하는 것이니까 될 필요가 있는 것 두 가지로 해석이 잘 되는데 이것을 또한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From A to B로 첫 번째 from planning에서 to arranging, recording and editing the music에 이르기까지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를 쓰지 않고 ing를 쓰는 게 특징인데 전치사의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앨범을 기획하는 거에서부터 arranging, 편집, recording, 편곡 혹은 editing the music, 음악 편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요 있는 것,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것을 또한 설명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More than half of what he said sounded like a foreign language to me. 그가 말한 것 반 이상은 나에게 마치 외국어처럼 들렸다. 문장, 이 문장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사운드를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동사는 두 개, 여기 he said와 sounded like 이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잘라주셔야 되죠. More than half니까 half 이상의 more입니다. 반 이상이죠. 뭐에 대해서? What he said. What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하는 것. 그가 말했던 것의 반 이상이죠. 그것이 sounded like a foreign language. 내게 외국어처럼 들렸어요. 라고 해석이 되는 구조예요.
이 문장은 동사가 어느 동사이고 어떤 것이 진짜 동사인지를 보는 의미에서 문법으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앞에 그 삼촌이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막 외국어처럼 들렸다. 한국말인데 분명히 한국말인데 어려웠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한 것의 반 이상은 마치 외국어처럼 내게 들렸다 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들렸다지만 sound like로 능동이 된다는 점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잘 체크하신 다음에 아래쪽 페이지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We headed to the recording booth. 우리는 머리를 recording booth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two singers were recording music for the rock band. 록밴드를 위한 음악을 두 가수들이 연주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해석되고 있죠. 이렇게 민트색 나왔는데 where이 나왔어요. where이 나오면 문장에서 관계부사라는 녀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관계부사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영어에는 관계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관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관계사 앞에는 명사가 이렇게 뿅 나와요. 얘를 꾸며주는 녀석입니다. 영어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대명사와 관계부사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격을 가져요.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격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을 뒤에 동반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부사는 대명사가 아니니까 격이 없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갖고 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부사는 4개 정도로 보는데요. where과 when, why와 how 4개가 있고요. 이 각각의 것들은 선행사들이 방법, 이유, 시간, 그리고 장소와 거의 모든 명사들을 쓴다는 면에서 where를 자주 쓰게 됩니다. 우리 문장에서 where 이미 나왔잖아요. 그럼 where이 요렇게부터 밴드까지 제가 민트로 칠했어요. 이 문장이 관계부사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뒷문장이 완전하다. 동사 앞에 있는 two singers, 누가 봐도 주어죠. 두 명의 가수들이 녹음을 하고 있대요. 궁금해요? 맞아요. 타동사예요. 근데 음악을 연주하고 있죠. 누굴 위해서? 전혀 완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부사가 맞구나. 동시에 두 번째 원인은 두 번째 얘기가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record booth라는 단어가 where이라는 장소의 명사랑 어울리기도 합니다. 지금 분홍색으로 칠해놨던 완전 불완전 여부를 통과했으면 거의 관계부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시험 문제로 위치가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는 틀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부사, 완전한 문장이다.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강으로 설명드리면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모든 많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죠. 학교에서 그 부분 안 했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내신이니까 이 문장 하나하나를 깊게 보고 덕분에 여러분은 컨디션 좋게 그때그때마다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직접 수업을 하다 보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는데 졸립다 그러면 잠깐 껐다가 혹은 잠깐 일시정지했다가 물 한 잔 먹고 하셔도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부사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넘어가고 아니면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 있었어요? 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왔죠? 관계부사는 어떻다? 완전한 문장이고 where 앞에 장소의 선행사를 갖게 된다. 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다음 지문으로 아래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밖에서는 composer and technician 작곡가와 기술자가 were waiting for us.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삼촌과 나 정도 되겠죠. My uncle sat down in the middle.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요. Next to, 어디 옆에 앉아 있습니다. Next to the composer when the recording started.
녹음이 시작됐을 때 되었다는 것이죠. 요렇게 제가 민트로 방금 장난처럼 쳤는데 여러분 민트 치면 안 돼! 틀렸거든. 왜? 뒷문장 완전하거든요? 근데 앞에 선행사가 어때요? Composer, 작곡가죠?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너 뭐야 너? 어제니? 너 내일이니? 내일 모레니? 아니지?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인데 어떻게 관계부사를 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꾸냐면 보라색, 옅은 보라색으로 뭐뭐 할 때 그냥 단순한 부사절로 보시는 겁니다. 녹음이 시작됐을 때 옆에 있는 컴포저 옆에 중간에 있는 앉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middle next to the composer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이죠. 밑줄 친 거는 미드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미드를 동시에 꾸며줬다. 그래서 여기를 해석해보면 우리 삼촌이 중간에 앉았는데 누구 옆에 앉았어? 작곡가 옆에 앉은 거야. 딱 앉았어. 언제? 녹음이 시작됐을 때죠. 자, 바로 제가 갑니다.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야, 내 동생 조카 오니까 이 새끼 대학교 가야 되니까 좀 자소서 좀 한 줄 써줘야 되니까 좀 와봐 자식들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2시쯤 온다 그랬어. 딱 왔을 때 오셨어요. 저희 바로 들어갑니다. 딱 앉고 시작!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역시 인맥의 중요성. It didn't take long.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However 출발하면서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Until was stopped by my uncle. My uncle에 의해서 멈춰칠 때까지. 그리고 composer and technicia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촌 잠깐만 작곡가가 잠깐만 기술자가 잠깐만 똥마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멈추는 게 금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바로 거의 멈췄다라고 문장을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을요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글을 좀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그 부분을 바꾸셨다면 제가 여기 바꾸는 부분들을 한번 적어두시고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조금 있다가 한번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적혀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제가 외전으로 하나 넣어놓을 테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They didn't like this or that about music. 음악에 대해서 이것들, 저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had the singer repeat the same line again and again. 병렬 구조로 end 다음에 had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의 과거, didn't에 걸리죠. 근데 had가 무슨 동사예요? 먹은 거예요? 그러면 싱어 먹은 거예요? 가수들 잡아먹었어요? 좀비예요? 이거 교과서 일관대 좀비 내용이에요? 아니죠. 시킨 거죠. 뭐 하도록? Repeat the same line. 무슨 동사? 사역 동사. 노래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라인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계속 시킨 거예요. 아동학대. All of which. 근데 그것들은 sounded perfect to me. 내게는 완벽하게 들렸다는 거죠. 너무 노래 잘했는데 그거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는데 그거 다시 해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귀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은 관계대명사인데요. which가 앞에 있는 선행사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똑같은 라인이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은 완벽하게 들렸는데 그래도 또 똑같이 시켰다. 이렇게 적혀있는 which입니다. When everyone got exhausted. 모든 사람이 다 지쳤을 때 그 똑같은 거 계속 녹음한 거 아닙니까? 지쳤겠죠? 우리 삼촌이 그들을 이제 cheer them up 그래서 힘내라! 하고죠. With occasional funny stories 가끔 농담을 던지면서 그들을 격려했대요. 네, 멋있어요. It took a whole day to finish one song. 노래 한 곡을 끝내는데 거의 뭐 하루 종일이 걸렸습니다. 문장에서 이제 take가 나왔을 때요 요렇게 뒤에 시간이나 노력이 나오면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표현이 되죠. 동시에 맨 앞에 나와 있는 it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있는 투부정사와 한 덩어리를 이뤄서 한 노래를 끝나는 데는 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소요됐다 이런 식으로 take 동사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 해볼까요? My day at X Music JYP에서의 나의 하루는 Help me recognize that. 나로 하여금 인식하게 도움을 주었는데
Love of music, 음악은, 음악에 대한 사랑은 not the only thing required to become a music producer. 음악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게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여기 콜론 적어놨죠. Patience, leadership, communicative skills on top of a good ear for music. 그리고 또 이것들 뿐만 아니 또 학습해야 될 중요한 스킬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즉 내 취미고 내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막 자기가 가수하고 싶었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운동주만 더고 저 나는 운동선수 해볼까? 이런 생각 해봤지? 빨리 그렇다고 해. 맞잖아. 근데 참을성도 있어야 돼요. 막 노래 연습하는데 막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리더십. 와 리더십.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음악에 대한 좋은 귀. 귀가 잘 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지. 딱 이 노래 뜨겠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 위에 무엇보다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들이 학습해야 하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될 배워야 될 중요한 스킬이 또한 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아 이거 진짜 할 게 많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건물주가 얼마나 웃긴 거예요. 건물주는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막 이뤄놓은 거 아닙니까? 건물주 탁 만들어서 직업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늦게 출근하고 막 거기 있는 뭐 직원도 혼내고 막 돈 내세요! 막 그런 얘기 그 지금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사기당하지? 만만치 않다는 거지. 응? I'll have to come up with a plan too. 나는 이러한 스킬들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